아,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앞에 차는, 2009년 10월시 오피러스 프리미엄 2.7 뮤 엔진입니다. 앰페어 엔진이고요. 왜 갑자기 자동차 영상이냐? 제가 2000년도 자동차를 이제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2000년도, 이제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하이튜닝 세대라고들 하죠. 예, 뭐, 흔히도 뭐, 양카 세대 뭐, 이렇게 뭐,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현대에서 처음 나왔던 이제 스포츠카라고 하면은, 1세대 스포츠카가, 스쿠프죠, 스쿠프. 제가 이제 스쿠프 세대입니다. 스쿠프를 제가 19살 때인가? 예, 19살 때 처음 사가지고, 그걸로도 한창 차를 많이 탔었고, 차를 워낙에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제 구입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본의 4G63, 랜서, 에볼루션, 그 엔진을, 가지고 현대에서 만들었던 4G63 엔진, 그때 이제 99년식 EF 소나타를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일본에 직구를 그때 당시 지금은 오히려 하려면 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4G63에 관련된 엔진 부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직구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때 자동차에 빠져 살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때 한창 자동차를 만지던 재미도 있었고, 그건 그렇고, 그렇게 이제 자동차와 멀어지고 나서 이제 자동차를 전혀 만지질 않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다시 과거의 그 올드카를 좀 한번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타보고 싶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선택한 차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앞에 이제 오피러스는 아직 올드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물론 이제 14년이 된 차이긴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뭐 올드카라고 좀 한다는데, 아무튼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올드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올드카라고 불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정비성도 있어요. 정비성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MPI의 그 2.7의 V6 뮤 엔진이고, 그리고 벨트 타이밍 방식이고, 그 외에 아직까지도 그 외에 뭐 부속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어렵지 않고, 그리고 승차감을 제가 사실은 이제 하드한 걸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침대라는 차예요. 승차감이 엄청 물침대예요. 근데 또 막상 또 타보니까 또 물침대에 또 적응하게 되네요. 그래서 원래는 서스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좀 약간 보류를 해놓고, 그래서 최대한 원래는 좀 드레스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최대한 순정을 건들지 않고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오랫동안 한번 유지해서 한번 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외부에 많이 세워놓은 차들이, 특히 이런 차들이 많아요. 운행을 잘안한 차들, 이게 키로수가 좀 적거든요. 운행을 자주 안한 차들이 오히려 외관 상태는 안 좋아요. 지하주차장이 아닌 이상 이 노출된 데다가 장기간 운행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한 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운행을 많이 했더라도, 키로수가 많더라도, 오히려 외관 상태가 깨끗한 차들이 있어요. 오히려, 운행을 많이 안한 차들이, 오히려 외관 상태는 그닥 좋진 않아요. 이 차는 운행을 많이 안한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등도 지금 뭐, 일단 뭐, 아시죠? 이게 이쪽은 새 걸로 교체가 됐는데, 이쪽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습기도 차 있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폐차장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새 거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오랫동안 세워놔서 그래요. 그리고 외관은, 사실 이 차는 운이 좋아서 구매를 한 차예요. 제가, 오피러스를 한달 정도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마땅한 차가 그렇게 없었는데, 운이 좋아서 이 차를 제가 상품화 하기 전에 떠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휠기스가 없어요. 엄청
운행을 많이 안 한 차예요. 그래서 일단 휠 기스가 없어요. 휠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휠이 상태가 안 좋으면 제가 이제 드레스업 사제일로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휠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 순정 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품화하기 전이었는데 뭐 대르동을 벌써 두 개 벌써 갈았어요. 교체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차를 좀 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대르둥도 양쪽 두 개 다 벌써 교체를 했어요. 예, 고장이 나가지고. 그리고 실내는 뭐 그닥 뭐 이렇게 흠잡을 건 없어요. 그리고 옵션이 풀옵션 차라서, 근데 제가 또 옵션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왕이면은 살 거 좀 풀옵션 사자. 그래서 풀옵션을 갖고 마사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운행 키로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 핸들 같은 게 이런 게 조금 좀 이런 게 아쉽긴 한데 아무튼 제가 또 좋아하는 블랙이고 예 아무튼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TG하고 NF 소나타 그 플랫폼을 같이 공유한 차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약간 대형 차라기보다는 중대형 차라고 할 수 있죠. 예, 중형 차는 아니고 중대형 차.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이 오페러스가 단종이 되고 지금에 이제 K9이 나왔죠. 실내도 깨끗합니다. 아무튼 뭐 전동 시트에 뭐 마사지 기능 들어가 있고 지금 미션이나 엔진 상태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거 한 가지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흡연차예요. 비흡연차. 예, 흡연 안 하신 것 같아. 딱 타보면 알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게 제가 차에서 담배 피는 거 이런 거 제가 뭐 지금은 담배를 안 피지만 아무튼 차에서 담배 피는 거 진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비흡연차. 저는 담배를 폈었더라도 예전에 그렇게 차 안에서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저는 차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실내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아무튼 외관 내부도 깨끗해요.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1인 신조차입니다.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1인 신조예요. 1인 신조. 왜 사람이 많이 바뀌게 되면 주인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차 상태가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예. 한 사람이 오랫동안 유지 관리한 차가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차를 제가 한 달 동안을 매물을 뱃속 봤어요. 그러다가 단지 흠이 제가 원하는 색상은 아니지만 또 나름 또 이 색상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색상이라서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안 하던 이제 요즘에 이제 세차도 자주 하러 가고 요거에 좀 취미생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드카에 빠져 사는 이런 취미생활 좀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윤키드가 있어요. 아시겠죠? 뭐 트럭커 분 있는데 그분이 그 다이너스티 올드카를 컨셉카로 해가지고 타고 다닌 그런 영상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런 거 보면서 나도 설비를 하면서 이런 취미생활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반바를 내리고 나이트를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하나하나씩 이제 이런 또 제 채널에 이런 컨셉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예전에는 웬만하면 자가정비를 다 했습니다. 엔진오일도 제가 직접 갈고 브레이크 오일도 직접 갈고 브레이크 패드도 직접 교체를 하고 웬만하면 제가 혼자 다 했었어요. 예전에 제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지금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영상을 담는 이런 컨셉이었으면 아마 제가 그동안에 제가 차를 만졌던 영상들이 지금 풀어놓으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때는 제가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게 그닥 저하고 잘 맞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추억을 남겨놓지 못했네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유튜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차는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다른 취미생활의 컨텐츠로 올드카 지금 이제 차를 가져오자마자 이미 엔진오일과 미션오일 그다음 브레이크오일은 제가 오일은 무조건 부동액 그냥 가져오자마자 다 올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엔진을 들어보면 엔진 소음이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요.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일단 외관상에 이 지금 눈이 짝눈이에요. 짝눈.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복원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씩 뭐 손댈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폐차상이나 이런 데다 찾아봐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너무 바래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발품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뭐 매물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외부에 장식을 세워놨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잖아요. 가드 유리 가드가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천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이제 발품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 새 걸로 구매를 해도 되고, 이게 뭐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오피러스 지금 부품이 뭐 이렇게 지금 카페도 가입해 놨어요. 카페도 가입해서 좀 전에 이제 가입 인사도 올려놨는데, 뭐 다른 뭐 이런 이제 부품들은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단종된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폐차장에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차가 외판은 이 지금 조수석 쪽에 요거 휀다 요거 하나만 교체를 했어요.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교체를 해가지고 볼트도 재사용했네. 요거 하나만 좀 칠하고, 그 외에는 보시다시피 그대로 다 그대로예요. 그리고 저 외판만 그것도 받친 거더라고요. 본인이 사고 낸게 아니고 차를 엄청 깔끔하게 타신 분이에요. 아무튼 전 차주분이 그래가지고 그 외에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체도 지금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한번 올드카 만져보는 이런 또 컨텐츠를 종종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함께 또 이제 맛집 가는 거, 그다음에 제 올드카와 함께 이제 맛집 탐방, 제 지역에 있는 대전에 있는 드라이브 하기 좋은 명소, 맛집 이런 것도 이제 종종 올려드릴 거예요. 요 올드카와 함께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발을 탈착을 하려면 이 카바를 먼저 떼야 되나 봐요. 카바를 먼저 떼야 되는 것 같아요. 카바를. 키도 없네. 키도 없어. 요거 키 여기. 이게 키가 이게 겨울철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겨울철에는, 아이고, 뭐 바구니가 없냐? 아, 여기는 다 있는데 왜 저기는 없어? 키를 좀 나눠서 껴놔야지. 참, 오랜만에 차를 만지니까 설렙니다, 설레. 아, 진짜 설레요. 아, 이거, 이 기분,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아, 엄청 설렙니다, 지금. 처음, 이제, 제 손으로 뭔가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차에. 이 차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거 지금, 자동차 공구다이도 좀 갖고 와야 되겠네. 이거 뭐지, 이거? 아, 이거 신비린가 보네? 아, 이게, 이 자동차. 얘는 깨졌네 또. 이 볼트를 원래 장 볼트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빼놓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빼놓으면 이 카바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 카바의 중요성이 카바를 드러내니까 뭔지 봐요. 아유,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저거 뜯었을 때, 다 닦아 죽겠는데. 이봐, 먼지 그대로잖아. 이게, 아유, 이게, 보세요. 카바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히 이게 볼품이 없잖아. 사실 지금 그나저나 이거 반발을 떼야 되는데, 옛날 이 보통 이쪽에 있거든요. 밑에서도 또 해야 되나? 아이고, 아무튼
밑에 파 이게 그래도 차를 좀 띄워놓고 해야 돼 편하긴 한데 아니 이게 예전에는 이게 딱 봐도 지금 이게 뺄 수가 없지 이게 반발을 무조건 떼야 되니까 살짝만 떨어냈으면 좋겠는데 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게 뜯어놓고 보면 별 볼 거 없어요. 예. 하도 뜯다 보면 자기 차에 오히려 그 센터보다도 자주 뜯은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완전 이 자동차에 결벽증인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이 볼트 하나하나 이 녹슨 걸못 봐. 다새걸 무조건 다 바꿔야 돼. 예. 옛날에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네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그런 거거든요. 옷 입혀놓은 거랑 똑같아. 옷 벗기면 별볼거 없어요. 진짜. 이게. 별거 없어. 벗겨놓으면. 똑같아. 자, 그 다음에가. 여기가. 이거는 바퀴를 틀어서 한 번씩 돌려야겠다. 볼트가 또 틀려. 볼까요? 근데 이게 원래 거고, 요거 여기 휀다 교체하느라고 딴거 박아놓은 것 같아. 예, 네, 보안이. 그렇습니다. 됐고. 여기까지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잖아. 이렇게 빠지네. 그러면, 뭐. 봐봐. 빠지면 굳이 다뺄 필요는 없거든. 반박. 나이트 교체할 정도만 빼면 될거 아니야. 다뺄 필요 없고. 그죠? 그렇잖아. 야, 굳이 뭐. 나이트만 빠지면 되니까. 빼고 끼면 되잖아. 그 핸들은 바로 잡아놓고. 혹시 모르니까. 자, 또 사진 한번 찍어줘야 돼, 여기서. 딱 봐도 나이트가 뿌옇잖아요. 나이트가 뿌옇죠. 얘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나만 보면 알수 있죠. 위에 두 개가 걸리고, 아래 하나 있네요. 프레임 볼까요? 사고가 없는 건 맞네. 전면은 없어. 딱 보면 알아요. 방금만 짜고도 없고. 괜찮아. 정말 차 상태는 제가 마음에 들거든요. 요거구나. 자, 요게. 저 원래 10mm 롱복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래된 거 벨트 풀 때는 W40을 이렇게 뿌려주면 좋아요. 맞느냐, 맞느냐. 잠깐만요. 이런, 그리고 볼트는 풀다가 안 풀린다. 그러면 쪼였다가 다시 풀어도 좋습니다. 네, 한번 풀러 가지 말고 쪼였다 다시 풀는 거. 풀린 쪽인데? 오케이. 예, 풀었습니다. 풀었고, 위는 하나 없었고, 예. 안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나이트 교체하는 거, 뭐, 어렵지 않은데? 근데 뭘, 이거를, 뭐, 교체하는 비용이, 뭐, 40 얼마라고 막, 그랬다고, 해가지고, 아이씨, 괜히 겁먹었네. 잭도 하나밖에 없어요, 연결되는 게. 저 하나로 끝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때까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때까리가. 예. 지금,
근데 또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깨끗한 거를. 이건 또 나이트 습기까지 차가지고. 일단 나이트 켜봐야죠. 네. 자, 아우, 재밌네. 오랜만에 하니까. 어우, 역시. 역시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어. 네. 제가 예전에 진짜 차 만질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졌거든요. 네. 아우. 아니, 막, 반발을 다 내려야 된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랬더니 다 내릴 필요도 없었구만. 예, 딱 요것만 하면. 오케이, 좋았어. 뭐, 내린 김에 또, 좀 닦고, W40 뿌려가면서, 예, 좀 청소 좀 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이왕이면 깨끗한 게 좋잖아. 아, 이런 숨겨진 부분, 아, 이런 부분까지 깨끗하면 내도 좋고, 예,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예. 그리고 항상 요 겨울철 되면 충전이 된다 안 된다 이 단자를 꼭 확인해야 돼. 이 단자, 이 단자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이 단자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단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예. 단자가 이 흔들어서는 안 돼요. 꼭 다, 충전 잘 안 되시는 것도 보면 이 단자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리고 아이고 처음 만져본 차니까 예, 설렙니다. 아이고야 어떡하다가 나한테 와가지고 넌 이제 모르겠다. 고생은 안 시킬 건데 예, 이런 거 디테일하게 이런 거 좀 닦아주고 예, 숨겨진데 예, 좋잖아요 이왕이면. 예.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팬은 이 에어컨 팬은 잘 봐야 돼요. 어딘가 이 코일이 찌그러지고 이러면 냉각이 잘 안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고압수차 갈 때 자동차 이 고압수차 간다고 앞에다가 막 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이 팬이 이게 다 이게 핀이 다 휜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차가 오래되긴 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 내가 얼마 전에 카센터 갔을 때 아 근데 이런 핀 같은 거 없으면은 아 이런 거는 좀 카센터에 여유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거 딱 사람 기분 차이가 그렇긴 한데 그런 거 MPI 딱 써있죠. MPI 지금은 이제 GDI인지 이제 GDI 예전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하기 방식인 거지. 예전 지금은 이제 그 안에 실린더 안에 다이렉트로 이제 인젝션으로 이제 연료를 분산하는 방식이고 기존에는 공기와 함께 실린더로 같이 함께 그렇게 들어갔죠. 연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떨어지는 아 그래 연비가 조금 떨어져 뭐 그 외에도 아무튼 뭐 근데 이제 정숙성이나 이런 거는 GDI 엔진보다는 MPI 엔진이 좀 더 조용하죠. 그런 면에선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 타이밍 벨트가 이제 체인 방식이 교체를 안 하고 영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열에 금속은 수축 팽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체인 방식도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영구적이지도 않고 어차피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소음도 더 네. 소음도 보안이 이 차 저 원부를 떼본 아직 떼 원부를 그러니까 원부도 확인 안 해봤네. 바닷가 차는 아닌 것 같아. 네, 바닷가 차는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본 게 지금 이게 타임벨트 교체를 겉벨트 보면 아직 안 타임벨트 교체 안 했구나. 좀만 더 타다가 교체해야 될 것 같네. 네, 좀만 더 타다가.
이거 씨 근데 그나저나 이거 에어컨 이거 이물질 들어가면 어떡하라고. 에어컨 연결하는데 코크가 어디 갔나 안 보여. 이게 이거는 정비사들이 문제야. 깐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이 자동차 오너가 이거를 풀 일이 없거든. 그러면 결국 이거 뭐야? 아유 씨 나 안 받아 뻔하다 이거. 나이트에서 빠진 것 같아 이거. 그래 나이트에서 본 것 같거든. 맞아. 봤잖아. 어디가 익숙하다 했어. 딱 보자마자 기존 거 있는데. 아 그러니까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 오너가 이런 거를 풀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다 정비하는 사람들이 다 만진 거란 말이야. 근데 없어지면 누가 없앴겠어. 정비사들이 다 없앤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볼트 하나하나. 이거 봐봐. 여기도 핀 없고, 볼트 없고. 그런 게, 아니, 왜냐면, 이거를 자동차 오너들이 이걸 풀질 않을 거란 말이죠. 물론 풀 수는 있어. 근데 오히려 자동차 오너들이 만지면 더 꼼꼼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동차, 정비 다 하고 난 뒤에 보면 꼭 볼트가 많이 남는다고. 우리나라, 카센터 가면. 아니, 실제예요. 저도 예전에 보면 꼭 남어.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으면, 남으면 안 되죠. 남으면 안 돼. 남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닦았고, 한번, 껴볼게요. 일단은 이 안에, 등이, 전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왜냐면, 폐차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이왕이면 이거 좀 닦자 좀. 이런 재미가 있죠. 재미가. 오늘 일부러 주말이라. 주말이라서 이왕이면 닦아서. 깨끗해요. 그리고 저렴하게 샀어요. 저렴하게. 혹시 몰라서 세트로 샀어요. 저쪽은 아직 새 거라서 상태가 좋아서. 저쪽은 교체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이것도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깨끗해요. 이거 순정품으로 그런지 아니면 중고로 그런지 봐야겠다. 이것도 보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새 건 아닌 것 같아.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왜 새 건지 알겠네. 왜 새 건지 알겠어요. 여기가 핸들을 교체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많이 먹진 않았는데 여기 살짝 먹었어. 크게 먹진 않았네. 보안이 여기 살짝 판금한 거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박았던 거야. 그래서 라이트를 교체했구나. 그래서 아까 이게 떨어져 있었고. 딱 보안이 그러네. 여기. 아, 그래서 라이트가 짝짝이었구나. 난 그래서 이거를, 이왕 가를 거 왜 양쪽 다 갈지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되죠. 왜 한쪽만 라이트가 새 걸까? 그러면 뭔가, 의심이 나는 거죠. 오케이. 아주 좋아. 야, 이거 또, 제가 또, 제 오랜만에 또 보물창고 또 찾아봐야겠다. 찾으면 또 이 볼트가 많이 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이 볼트 조일 때는 무조건 손에 토크. 무조건 손으로 다 조일 수 있는 만큼 조여야 되는 거야. 이 볼트를 자동차 힐 볼트도 그렇고 저는 처음부터 임팩 쓰는 사람들 진짜 싫어해. 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보면
조금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그 정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고객이 안 볼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난 다 봐요. 그래서 아, 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시동 끄고 볼트는 다 적정 토크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지만 저는 예전에도 그 타이어도 다 토크렌치로 다 조이고 했단 말이에요. 네, 저희들 다 그 매니아에서는 절대 임팩 쓰질 않았어요. 네. 임팩으로 하면은 저희 다 망가져 사실은. 네. 적정 토크를 못 보세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의 이 느낌 눌려야 돼. 응. 볼트 채워놔야겠다. 응.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었네. 예. 사실 단차고 중요하죠. 여기 이거 사고 난 차라 보안이. 예. 오케이. 예. 껴주면 돼요. 됐네. 오케이. 됐고. 이렇게 나이트 교체는 다 끝났습니다. 아까 이 볼트 하나가 보니까 카바를 하고 보니까 알겠네. 예, 카바를 하고 보니까 이 카바를 뜰 때 그때 풀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범바 교체는 이렇게 다 마무리됐고 다 카바도 다 장착을 했고요. 생각보다 뭐 범바 내리고 나이트 교체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엔 또 뭘 해야 될지 또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지프로의 또 다른 일상의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